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일어났어요. 어제, 아니지. 오늘 저 아침에 잠들어가지고 지금 일어나니까 3시 9분이에요. 너무 오래 잤다. 제가 어제 자기 전부터 아, 내일은 일어나서 파스타를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잤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스타를 만들어 먹을 생각입니다. 오늘 만들 파스타는 어떤 파스타게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막 요즘에 배달 어플에서 마트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장도 볼수 있어가지고 지금 막 스파게티 면이랑 몇 가지 필요한 재료들 주문을 해놨습니다. 잠시 후면은 배달이 올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배달을 해줍니다. 진짜 세상 좋아진 것 같아요. 어떻게 집에서 장을 보냐고. 면을 미리 삶아 놓을 걸. 면을 한번 삶아 볼게요. 기분 좋아. 기분 좋아요, 여러분. 맛있어. 진짜 맛있어서 기분 좋다. 진짜 맛있다. 맛있어. 바닐라 맛이 최고라니까? 냄새 너무 좋다. 맡아보세요, 선생님.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아, 이거 진짜구나. 네. 오, 진짜. 이거에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허언증가. 났는데? 났는데? 났대. 진짜 났어. 안 났는데? 오케이.
지금 치과에 막 도착했어요. 이제 오늘도 교정 확인하면 됩니다. 이 양쪽 옆에 라인 맞춰서 갈아낼 거라 네. 많이 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송곳니 느낌은 사라지는 거죠. 그게 싫으셔서 그런 거죠? 네! 그거 그 갈아낼 때 말씀해 주시면 원장님이 알아서 잘 해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11시 52분입니다. 아까 잠깐 낮잠에 들었어요. 근데 오늘 아까 밥도 많이 먹었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집 앞에 걷거든요, 한강을. 집 앞에 한강이 있는데 한강이 좀 걸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함께 걸어보려고요. 나갈 준비를 대충 할게요. 집 앞에 한강이 바로 있어요. 그래서 한강을 이 시간쯤에 이렇게 좀 걷고 있습니다, 요즘. 저번에 낮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낮보다는 밤에 그 대교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은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이렇게 가요. 노래를 들으면서 지금 가는데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지금 저는 에어팟에서 노래가 들리고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한테는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못 들려드리니까 아쉽다. 짜잔, 한강이에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진 않아도 꼭 한두 분 정도는 계시더라고요. 딱 이 시간에 오면은 아니면 좀 더 늦은 시간에 오면은 뭔가 사람이 없어서 다 내가 가진 기분인 것 같고 좀 뭔가 나만을 위한 공간인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마스크를 좀 내리고 있어도 되니까 답답하지가 않아요. 하늘 진짜 예쁘죠? 뭔가 한강에만 오면은 좀 아 내가 서울에 살고 있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좋았다, 재밌었다. 행복하다. 안녕.